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아닙니다. 이건 이 봉투 오해입니다. 오해요? 내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돈 아닙니다. 돈. 예. 83,000원입니다. 아까 그분 학부형이고요. 그분 아들이 경기도 중에 응급실 갔을 때 제가 빌려준 거예요. 유민호 선수는요? 뽑기로 한 유민호 선수를 드래프트도 하기 전에 메이저리그에 소개시켜준 거 맞습니까? 아, 단장님 참. 아유, 아니에요, 진짜 그건. 근데 유민호 선수가 미국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 부상이 있었네요. 그 부상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못 간 선수를 오히려 1순위로 지명한 거,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프로야구 스카우트가 고교야구 감독한테 난리를 피웁니다. 2학년 선수를 너무 많이 출전시킨다면서. 그런데 또 그 선수가 3학년이 되고 나서는 반대로 출전을 안 시킨다고 또 멱살을 잡습니다. 너무 심한 월권 아닙니까? 유민호가 2학년 때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아시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 부당한 혹사라도 그건 그들의 문제지 양원섭 씨는 제3자예요. 고교야구 선수들이 집에서 내주는 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 민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걔네 감독이 민호한테는 돈 안 받았는데요. 민호랑 애들 3명 세트로 대학 보내려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민호는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왜? 프로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니까 3학년 때 또 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썩었어도 그 사람 고난입니다. 2학년 때 이미 전국에서 소문이 난 놈을 경기에 안 내보낸다고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이건 화가 안 납니까? 화 나죠. 완전 쓰레기는 맞네요, 그 사람. 그래서 민호한테 회비 내라고. 경기엔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회비 내라고 하는데 민호가 어떻게 냅니까? 스카우트가 아니라 야구계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람 좋은 양원섭 씨. 유민호 선수한테는 아주 좋은 선배가 되셨고 동시에 우리 구단에는 해당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드림즈 스카우트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전 휴머니스트랑은 일 안 합니다.